안녕하십니까. 도화 엔지니어링의 빔을 활용한 토목 엔지니어링 활용 사례 발표를 하게 된 도화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연구원 소속의 박영기 과장입니다. 도화의 빔 활용 사례가 발표의 제목인데, 사내에서는 부서별 분야별 여러 직원분들이 다양하게 빔을 활용하고 있어서 모든 분야를 소개하기는 어렵고, 회사 전체의 사례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들을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들은 전체 과정을 빔으로 하는 올빔 성격의 프로젝트는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진행했던 파일럿이나 실무 적용 사례들로 내용을 작성했으며, 간단한 사안과 사례들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빔 적용이 비교적 활발한 건축 분야와 달리, 토목 분야에서는 토목 엔지니어링에 빔을 활용하기 위한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요. 간단하지만 이러한 사례 소개를 통해 빔을 활용한 엔지니어링사의 경쟁력 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구조부에 입사해서 토목 구조물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다 기술개발 연구원 파견을 시작으로 빔에 대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구조부 소속으로 주로 교량 검토로 빔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했고, 다이나무를 활용하여 해상풍력 파일럿과 거더기 설계 적용 검토 파일럿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에 구조부 프로젝트와 관련된 파일럿들을 추가로 실행하여 활용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에 나열한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먼저 구조물 분야 빔 적용에 효과적이었던 부분과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장점을 활용하고자 했던 사례 소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량 구조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더기에 대한 설계 적용을 검토했던 파일럿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이번 순서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툴을 익히는 전환 설계를 수행하면서 빔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나 제한된 2D 도면으로만 그리던 구조물을 3D 형상으로 그리게 되면서 단순히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상을 갖는 객체로서 이 형상 정보를 활용하여 설계의 여러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한번 입력한 값을 여러 번 입력할 필요 없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거나 그 데이터에 대한 계산까지 가능하다는 것. 단순히 표현해보자면 설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코딩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설계자가 데이터의 생성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빔의 큰 장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짜여진 설계의 엑셀 시트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환 설계를 통해 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설계의 빈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되는 도로 거더기에 대하여 설계 과정 일부를 적용해보는 파일럿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로교는 선형과 평경사 그리고 시종점의 사각 등 3차원 모델링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더기는 선형과 평경사를 포함한 비정형 구조물인 상부 슬래브와 직선의 제품인 거대의 복잡한 배치 문제 등으로 전환 설계와 다르게 설계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이나모 로직과 라이브러리를 배치하거나 필요 정보를 계산하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파일럿을 통해 구조물 분야의 레빗과 다이나모를 활용하면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과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인데, 특징별로 나누어두긴 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연관이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반복 작성에 있어서 매우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교량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선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배치되거나 작성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거두기에서 횡단을 구성하는 연석, 포장, 슬래브 등의 여러 개의 구조물을 여러 경관에 걸쳐서 작성하고 속성 정보를 입력하는 반복적인 상황에서 큰 장점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우측의 그림은 강교의 경우로 거두기보다 훨씬 많은 반복적인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전환 설계 과정이 아닌 설계 과정의 경우 설계 변경 등에 의해 재작성이 매우 빈번하므로 이러한 반복 작성에 대한 로직 작성은 작업의 속도뿐 아니라 작업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빔은 각각의 객체들에 대한 3D 모델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형상 정보를 가지게 되고, 이 형상 정보는 설계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유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형과 평경사로 종횡단의 복잡한 형상을 갖는 슬랩으로부터 거더 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인데, 형상 정보를 활용하여 배치 검토가 가능하며 형상 간의 간섭이나 거리 측정 등의 기능이 유용했습니다. 다음은 교량의 사례는 아니지만 모델링된 형상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객체들에 대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이 실제 형상과 유사해진 만큼 그에 대한 물량도 매우 정확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완성 후 어렵지 않게 다양한 시각화와 공정 정보 입력, VR 등의 활용 또한 가능합니다. 이번 파일에서 작성한 교대의 라이브러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많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부 설계 과정에서 결정된 변수들이 대부분이며 구조 계산과 설계 기준 등에 의해 결정되는 몇 가지 변수 외에 계산된 데이터를 연결해줌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받침도 배치 위치가 상부 설계와 거더 배치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설계 업무 시에 받침 재원 계산에 대한 엑셀 시트를 활용했었는데 라이브러리 자체가 이 엑셀 시트 역할을 대신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우측의 그림과 같이 곡선의 거두기에서 복잡한 형상을 갖는 가로부나 슬래브 담보와 같은 구조물 또한 슬래브의 형상 정보와 배치된 거더 데이터를 활용하여 2D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제 형상의 모델링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많은 반면 이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반복 작성을 위한 로직을 작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복 횟수 및 로직 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연결되어진다는 장점은 연결 활용도가 높은 만큼 연결 작업 또한 많았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반복 작성을 위한 변수 선정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변수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고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를 적절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수가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고 계산 시간도 많아지며 계산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정하기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형상 정보의 문제인데요. 일단 지오메트리를 활용하면 계산 시간이 길어지고 계산 과정 중 생각보다 오류나 누락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인 로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지만 계산 시간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개수가 많은 거더 배치를 계산하기 위해 작성한 로직의 경우 제가 비효율적으로 작성한 탓도 있겠지만 30분 이상씩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로직을 수정하는 과정 또한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앞서의 장점에서 실제와 유사하게 만들었던 담부와 같은 형상들은 다시 2D 도면으로 변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기존의 도면 상과품들이 담부와 같이 그 형상이 정확히 표현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상과품으로서는 이미 인정되어지고 있으며, 건설 전체 과정의 입장이 아닌 설계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정확한 모델링을 통한 정확한 물량이라는 장점도 산출 근거의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거나 공사비 산출의 전체 결과에 영향이 적은 경우 결국 실무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업무로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일럿을 통해 이러한 장단점들을 알수 있었고 빔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작성 시간이나 활용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의 설계 방법보다 장점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거더 배치를 검토하는 과정은 작성한 로직을 사용하는 것보다 기존 설계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사용하기 쉽고 더 다양한 변수들이나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빔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방향보다는 기존의 방식에서 얻기 어려운 부분을 얻어내는데 빔을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의 설계 방식과 유연한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살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단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나 인식 변화 등과 같은 해결 가능한 부분도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리랑카 철도 구조물 사례입니다. 교량 설계에 적용 검토 후 철도부 스리랑카 해외 합사에서 연장 9.6km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 제작용 빔 모델 구축 요청이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정거장은 6개소이고, 교량은 7개 구간 총 7.2km였습니다. 프로젝트 목적이 실시 설계 수준이 아닌 낮은 수준의 상태로, 교량 부분은 이전 교량 파일럿 사례를 바탕으로 변수를 단순화하여 다이나믹 로직을 작성하였습니다. 교량은 PSC 스틸박스 라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조물들을 포함하고, 상부 확폭의 변수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교량 모델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량 구간의 설계 정보를 엑셀로 정리하였고, 정리한 엑셀 파일의 파란색 구간을 그대로 인풋으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7개 구간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이나믹 로직을 활용하는 것이 입력값이 각기 다른 7개 구간 활용에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설계 변경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노선에 설계 변경이 발생한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체크해 주셨는데, 실제로 체크한 곳외 추가적인 변경들도 있었고, 7개 구간 중 6개 구간에 대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설계 변경 시에도 로직 활용이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작업에서 1개의 구간을 1개의 로직으로 작성하였는데, 교량 연장이 길어서 시간이 30분 이상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입력값 중 잘못된 것이 있을 때 1개 구간을 통째로 재실행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이번 설계 변경 시에는 각 구간들 중 일부 경감만 수정이 필요했으며, 수정 구간들이 대부분 좌우 확폭을 포함하고 있어서 경감 선택과 확폭 정보를 추가적 입력값으로 갖도록 수정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저희 팀원분이 작성한 모델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친 뒤 작성 모델을 바탕으로 별도의 영상 편집팀 없이 직접 시각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물은 스리랑카의 장관이 참여한 설명회에 소개되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들었고, 다음 영상과 같이 스리랑카 국영 방송에도 방송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참관 발표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거장 모델링 중 가장 간단한 한계소의 작업을 제가 레빗으로 모델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빔 활용의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인도교 설계 과정을 보조한 사례입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관 설계부터 성과품 설계 과정 기간 동안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빔으로 설계 성과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계 방식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을 빔을 활용하여 성과품의 질을 올리고 설계자의 의도를 협상 과정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번 설계 구조물인 인도교는 교량의 기본적인 구조 성능은 물론이고 지역의 상징적인 의미와 시각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한 설계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경관 디자인사와 함께 검토하였는데, 경관 디자인사에서 제시한 교량 형식안 외에 구조부에서 본 프로젝트를 담당한 실무자분께서 다음과 같은 디자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2D로 구상한 계획은 외관 디자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를 검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빔을 활용하고 싶어 하셨고, 교량 전체를 설계하는 과정이 아닌 경관지의 설계 요소 결정과 시각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여 본 프로젝트를 빔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선형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교량 계획을 기존의 설계 방식대로 CAD로 작업하였으며, 따라서 부서에서 작성한 종단면 CAD 도면의 정보로 선형 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실무자와 회의를 통하여 적용 목적에 맞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모델링 로직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로 목재 구조물에 포커스를 맞춰 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실제 설계 과정에서 함께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과 설계 자문 검토와 같은 다수의 설계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로직 활용과 변수 모델링을 통해 효과적으로 빔을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목재 구조물의 변수들에 대한 검토로 목재 구조물의 간격과 회전 각도를 검토하였는데, 사진은 목재 구조물의 간격을 변수로 하여 내부를 비교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간격을 변수로 한 외부 비교 모습입니다. 설계 자문 과정에서 심의위원이 목재 구조물 단면 사이즈로 인한 내부 개방감과 경제성 확보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한 비교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목재 사이즈는 초기에 변수로 작성을 해서 매개 변수 변화만으로 모델링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부 개방감은 VR을 통해 확인했을 때좀더 확실한 차이가 느껴졌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목재 단면 변화에 대한 외부의 비교 모습입니다. 목재 구조물 배치 구간 변화에 대한 비교도 수행했습니다. 자체적으로 VR 기기 활용 검토를 수행했었는데, 작성한 빔 모델에 VR을 적용하는 것은 쉽게 가능했으며, 시각화에 대한 매우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대신 활용하기 간단한 방법으로 360도 영상을 활용하면, VR 기기를 활용하는 것보다 시각화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지만, 핸드폰으로도 간단하게 유튜브 URL을 접속하는 것만으로 다음과 같은 시각화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시각화 외에도 다음과 같이 작성한 모델링을 활용하여 목재 구조물 1회전에 대한 단면도 작성과 도면 배치를 작성하여 실제 도면 작성에 활용하였고, 목재 구조물의 평면 표현에 있어서 평면상의 목재 구조물 형상이나 두께 변화 그리고 곡선 구간의 간섭 검토에도 2D로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검토와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3D 모델 형상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좌측 그림이 표시한 배치점, 설치점, 연결점에 대한 전체 목재 구조물의 포인트 데이터 좌표획득이 가능하여 설계 검토에 활용하였고, 회전각에 따라 변화하는 B2의 부재 길이를 연속성을 갖도록 계산하는 데에도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해상풍력 기초 구조물 사례입니다. 최근 환경에 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터빈 아래쪽의 자켓 기초 구조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 분야의 프로젝트는 사업 주체가 관공서가 아닌 민간인 경우로 빔으로 기존의 성과품을 대체해야 한다는 어려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3D 모델을 그대로 도면 작성에 활용하거나 수량 산출과 설계 검토 등의 목적으로 빔 적용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구조물의 모델링이나 도면 작성이 2D보다는 3D로 작성하는 것이 적합한 구조물이며, 산출 수량 항목도 다른 토목 구조물보다는 빔으로 작성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례들의 대부분이 다이나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다이나무 로직을 처음 적용했던 프로젝트였고, 그만큼 복잡하지 않으면서 활용도가 높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상하단의 형상과 브레이싱의 구성으로 그림과 같은 지오메트리를 작성하고, 이 지오메트리의 각 부재별 길이와 직경 등과 같은 인풋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링 작성 로직을 작성하였습니다. 부재를 생성하면서 주석과 마크와 같은 속성의 규칙성을 갖도록 설정하였으며, 이 규칙성을 바탕으로 이후에 수량 산출이나 설계 검토 시 활용하기 수월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행 전 템플릿 파일의 구조물 생성 로직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모델링과 사전에 정의한 주석과 마크의 속성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 정보의 분류 과정을 정의하여 강제량과 도장 면적 그리고 용접 길이 등의 수량을 빔 모델러부터 산출하였습니다. 이 파일럿을 수행하고 1년 뒤 실제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 부서와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형식 외에도 그림과 같이 3레그 구성이나 브레이스의 배열 변경, 메인 부재가 꺾이거나 변단면이 되는 등의 변수와 브레이스의 구성 변경 등의 실제 활용을 위해 추가해야 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브레이스의 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텍스트로 입력으로 다양한 구성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브레이스의 부재 길이와 단면 정보 등도 텍스트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모델링뿐만 아니라 3D에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재 간 간격과 각도를 검토하기 위해 모델링 작성 후 설계 검토 로직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엑셀로 출력하는 구성을 적용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2D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재 간의 상하 좌우 간섭과 간격, 그리고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도 측정에 어려운 부재 간의 각도를 엑셀로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쉐어키 부분과 전체 스터브에 대한 각도도 다음과 같이 엑셀로 출력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빔을 적용하고자 하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모델링 기반으로 수량을 산출하는 빔의 특성과 다르게 설계 과정 중에 산출하는 수량은 공사비 산출 목적의 수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프로젝트에서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메인 부재에 붙어 있는 스터브라는 부재의 경우에 레빗으로 작성된 모듈로부터 0.088이라는 최적의 산출되지만 실제 공사비 산출 시에는 그림에서 보이는 1754mm의 길이를 갖는 부재를 잘라서 작성하므로 자르기 전의 물량인 0.138의 수량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상용 모델링을 별도로 입력하듯이 수량 산출력 목적의 모델링을 추가하거나 그림과 같이 매개변수로 계산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 중이며, 이러한 검토사항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하게 될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하여 제안서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 설계 등의 각각의 목적에 맞게 추가적 검토를 수행하거나 성과품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중하 구조물에 대한 사례입니다. 지중하 구조물은 고압의 전기 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도심까지 공급하기 위한 구조물이며, 케이블은 일정한 반경 내에서 방향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력 케이블은 3차원 형상을 통한 검토가 효율적이며, 이는 빔의 활용이 적합한 경우의 사례들이었습니다. 먼저 수직구에 대한 파일럿 검토 사례입니다. 수직구는 고압 케이블이 심도가 깊은 터널 구간에서 전력구와 같은 낮은 심도의 구조물로 엘리베이션이 변화하는 구간에 설치하는 지하 구조물입니다. 파일럿을 통해 수직구 구조물에 대한 모델링과 수량 산출을 검토하였고, 3D 형상의 케이블을 모델링하여 간섭 검토 등을 통해 사전에 설계의 오류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변수 모델링에 둔 수직구 라이브러리와 다이나믹 로직을 활용하여 규칙성 있는 구간의 모델링을 먼저 만들고, 지하 7층과 같이 불규칙성이 있는 부분은 수작업으로 수직구 본체 모델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왼쪽 평면도에 케이블을 3D로 작성하기 위하여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3D 공간상의 진입 진출 좌표와 벡터 정보, 그리고 수직구 XY 평면 통과점과 케이블의 배치 반경, 직경 정보를 입력하여 케이블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12개의 케이블별로 진입과 진출 그리고 평면 통과에 대한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진출부와 진입부의 케이블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된 케이블 모델링을 통해 구조물과 케이블의 간섭 검토를 확인할 수 있고, 대상 프로젝트에서 난간과의 간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블 작성에 있어 진입각을 변수로 간섭 발생 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간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입각 변경으로 간섭을 조절하였습니다. 3D 모델링을 웹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시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작성한 수직구의 형상 정보를 바탕으로 가시설과 같은 구조물의 구성과 배치에 활용할 수 있고, 면적과 관련된 수량을 산출하기 위해 보통은 페인트 기능을 사용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형상 정보를 바탕으로 거푸집이나 방수, 이음면과 같은 면적 물량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수량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수량의 누락이나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엑셀 수량에서 개수 입력 값이 잘못되어 수량 차이가 컸던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사례에서 수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속성 정보 필터링을 통해 작성한 모델링의 수량 산출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CH 기초의 케이블 검토 사례입니다. 앞서의 수직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 구조물은 지하에서 지표면 밖으로 전력 케이블이 나오는 구조물입니다. CH 부지가 조성되고 한 개의 케이블씩 인출되는 구조물이 일반적인데, 해상의 매립 불가 상황으로 모든 케이블이 그림과 같은 기둥을 통해 인출되는 특수한 경우의 CH 기초 구조물로 설계가 계획되었습니다. 케이블이 통과할 케이블 관을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서 시공을 완료한 후그관 내의 케이블을 통과시켜야 하는 구조물입니다. 경화된 구조물 내의 케이블관이 통과시키려는 케이블 공유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케이블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빔 검토로 케이블관 설계 검토와 공유율 검토 시험 테스트 그리고 구조물의 주철근과의 간섭 검토를 하였으며, 기초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에 대하여 앞선 내용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복잡한 형상에 대하여 발주처의 설명 자료로도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3D로 케이블관을 모델링하면서 2D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케이블 배치 방안 검토 같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케이블관에 케이블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600mm 길이의 표준 시험봉을 관내에 통과시키는 테스트가 있는데, 모델링된 케이블관의 시험봉 솔리드를 14개의 케이블 선형을 따라 1mm 간격으로 배치하여 간섭을 검토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조물의 곡률이 가장 큰 곳에서 4.65mm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보고서 및 발주처 설명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대한 설계상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케이블관의 외관 직경이 260mm로 기둥의 주철근과 케이블관의 간섭은 반드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형상을 2D상에서 간섭을 파악하여 조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빔을 활용해 케이블관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케이블관 모델링 방법은 부서에서 설계한 2D 도면에 케이블 CAD선을 리드하여 3D 케이블관을 작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작성 후 문제 발생 시 피드백을 통하여 2D 도면을 변경하고 다시 모델링을 하는 방법으로 2D를 3D로 전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단순히 모델링을 1회 수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2D로 작성한 케이블 생성에 문제가 많았고 간섭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번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방법은 단계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몇 개월간의 설계 기간 동안 설계 변경뿐만 아니라 작성자 변경으로 케이블 배치 방법이 바뀌는 등 일관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설계자가 2D로 작성한 케이블 도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반복된 작업으로 파악된 케이블 작성에 대한 특성과 규칙성을 바탕으로 케이블 설계 변수를 인풋으로 하여 레빗에서 간섭을 바로 확인하면서 케이블 배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내용의 케이블관을 인풋 베이스로 작성하여 간섭 조절을 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케이블관을 작성하고 시각적으로 간섭된 케이블관이 어떤 케이블관인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의 곡선이 시작되는 부분을 지연시켜 간섭을 줄일 수 있는데, 먼저 조절 가능한 최대 여유 길이를 확인하고, 가능 여유 길이 내에서 곡선 시작점을 이격시켜 케이블관의 검토를 최소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림과 같이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바로 간섭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2D 작성과 3D 전환을 반복하는 경우보다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3차원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설계 이후의 과정에서 3차원 데이터로서 사용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D 성과품으로 전환하는 몇 가지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다음과 같이 3D 형상의 도면을 포함시키고 케이블관 시공을 위한 섹션별 14개 케이블의 중심 좌표를 성과품에 포함시켰습니다. 67개의 섹션 총 938개 포인트에 대한 좌표 작성은 CAD상에서의 작업은 오류 확률도 높고 많은 작업량이 필요하지만 디지털화되어 있는 형상 정보를 활용해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섹션에 대한 케이블 단면도도 3D 형상 정보로부터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케이블관 위치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철근 배치에 대하여 레빗에서 직접 작성하지 않고 앞서 레빗에서 추출한 단면도로부터 부서 실무자가 CAD로 작업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빔 데이터와 기존 설계 과정을 적절히 협력하여 성과품을 작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례입니다. 시공이 완료된 선박 모양의 장사 상륙 작전 기념관의 후미에 발생한 자굴에 대한 보강 과정에서 공정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기 시공된 상태에서 보강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한된 공간과 장비 운용, 그리고 복잡한 공정 등에 대한 검토 목적으로 빔 모델링을 수행했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서에 활용한 사례들입니다. 정확한 모델링이 아닌 계획 단계의 낮은 상세의 모델링을 활용하는 경우로 짧은 시간 내에 작성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교차 방안 등 제한 사항에 대한 시각화에 효과적이었던 사례들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빔으로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기술적으로는 대부분의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능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작업 소요 시간과 기존 방법과의 비교, 그리고 성과품 요구 사항 등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엔지니어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불가능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무작정 빔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성에 당장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발전, 빔에 대한 대가, 발주처의 인식, 성과품의 변화 등으로 외부적인 변화뿐 아니라 엔지니어로서 앞으로 이 가능한 것들이 많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빔은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빔이 엔지니어링사의 실무자분들에게 추가적인 작업이 아니라 개인과 회사, 엔지니어링 업계의 경쟁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